에너지 효율에 대한 소개. 그렇다면 어떤 특정 SOP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까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팀의 창의적 사고를 위한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사무실과 직장의 조명, 창문 등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고, 많은 조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 불필요한 조명을 제거하고, 수명이 다한 전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역의 조명을 끄고, 환한 조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는 저전압 전구를 사용합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 경우, 창문과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여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필터와 전선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고, 온도를 섭씨 23에서 25도 사이로 맞추고, 23도 이하로 1도씩 내려갈 때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오래된 냉난방 설비를 교체해야 될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며 피크 기간을 피해 환기 팬을 사용하고 기류 벽면 배기 팬 시스템을 이용 중인 경우 공기가 한쪽에서 유입되어 다른 쪽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보일러를 사용 중인 경우 현장 장비를 운영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압력만큼만 설정합니다. 압력 설정이 필요한 것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다리미를 사용하는 경우 증기력을 사용하는 다리미 대신 운영비가 더 저렴한 전기로 작동하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파이프를 보호하고 손상된 파이프를 수리하여 압축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공장 작업자들이 퇴근한 뒤 공기 누출 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제거하여 시스템 압력을 줄이고 압축 공기 장비를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 장비로 교체하십시오.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방법. 지붕 및 벽면의 단열 기능을 개선하고 따뜻한 공기와 시원한 공기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중창을 사용하십시오. 피크 시간을 피해 에너지 사용. 가능하다면 전기료가 더 저렴한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에 활동하십시오. 예, 야간에 배터리 충전 등. 이러한 팁들은 에너지 절약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에너지 관리가 대부분의 공장 근로자들의 작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자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낭비 방지를 위해 협조하도록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은 격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근로자들에게 공로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약의 기회를 발견하고 환경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